건강하니까 뭐. 예. 누가 봐도 건강치 않아 보여서요. 이렇게 잡아주잖아, 도와주잖아. 아, 진짜 절친이네요. 아, 혈관 건강. 아, 자, 김학래 씨도. 네.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여기라도 잡아야지. 아, 역시. 혈관. 혈관. 네, 사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당뇨가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예, 네, 저는 있는데 이용식 씨는 없을걸요? 어, 그래요? 여기 뭐 고혈압은 있으시죠? 저는 그 혈관 쪽의 문제지 당뇨는 지금 없습니다. 고혈압이에요? 예, 고혈압 있고 이제 고지혈. 네.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었죠. 뭐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네.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바로 그냥 통증이 오면서 호흡은 내보내지는데 들이마시질 않고 그 바로 옆에 있는 6살짜리 수민이 옆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걔는 아직도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혈관, 심장 혈관에다가 스턴트라는 걸 지금 현재 4개를 삽입하셨대. 아. 네. 지금 다른 사람 걱정보다 김학래 씨도 걱정이에요. 그럼요. 당뇨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네. 네. 당뇨가 좀 오래됐어요. 근데 네. 철저하게 내 딴에는 그래도 이거를 조심해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개 저 먹는 식이요법. 거라든가 이런 거 식이요법까지 다 하고 있지만 제 인간이 참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예. 남들이 보면 누가 내가 뭐 여기는 겉은 멀쩡하지만 성한 데는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 뭐 자, 일단 뭐 두 분은 관절 건강 그리고 두 분은 혈관 건강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절친이니만큼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바로 이 떨어진 그 탄력을 끌어올리는 건데요. 자, 탄력하면은 그냥 뭐 미용적인 거, 얼굴 탄력, 뭐 피부 탄력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. 근본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게 관절, 혈관. 이것도 사실 탄력에 의해서 저하가 되는 건강이거든요. 특히 이제 이용식 씨나 김학래 씨처럼 당뇨가 있거나 원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이 혈관 건강에 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.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건 이제 건강한 혈관이에요. 네. 탄력이 좋죠. 탱탱하고 네. 그런데 탄력이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덕지덕지 노폐물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게 축적이 되고 혈관 안에도 이렇게 좁아지겠죠. 네. 그럼 결국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이 탄력이 중요하고 또 남상희 씨나 박예리 씨의 경우에는 지금 관절 건강 특히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됐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주변에 그런 근육이나 인대의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네 분 다 공통적으로 탄력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